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자궁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 신촌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늘 이 암병동 요동네에 오면 이제 옛날 생각이 이제 아주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욥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정직하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의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허락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에게 이 시험은 매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건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 심지어는 욥 자신에게서 욥의 몸에 죽음에 이르는 바로 이전 단계까지 욥에게 모든 고통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욥과 굉장히 친했던 세 명의 친구가 와서,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느냐, 이런 말로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드디어 욥기 31장 35절 말씀 보면 고소장을 씁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썼어요. 욥은 정당한 자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런티 하셨어요. 이미 욥기 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은 이미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욥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욥의 정당성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시험이 하나님에게는 위험한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욥이 의롭기 때문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압박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으로 드러날 상황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곤혹스러우셔서 욥기 40장 8절에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여러분, 너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힐 만큼 위험한 이 기막힌 시험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행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장에 사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40장의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긴 자기 변호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긴 부분을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써요. 그런데 그 변호하는 도중에 이 40장 8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8장부터 41장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 기선제압이에요. 하나님이 좀 치사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시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악어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울 때 넌 어디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좀 치사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드디어 욥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42장 4절에서 6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 이거보다 앞에 한 절을 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장 4절 5절 아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나이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나이다. 한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 욥이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 도대체 욥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끝자락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밀하게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시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에 깨달은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욥이 깊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면 욥이 깨달은 것이 뭐냐?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같은 고통에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못 없음을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픔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무지한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끔찍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답부터 말하면 사람이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인과론적으로 끊임없이 몰아붙여요. 그리고 이 같은 인식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잘것없는 벌레나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됐어요. 새 친구의 논리가 그래요. 욥기 25장 5절 6절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새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욥의 극한의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욥의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욥의 고통당한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위로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의 태도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형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학력이 낮고 볼품없는 직장과 수입이 시원찮은 것, 심지어 난치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엉뚱한 이해 때문에 가난과 장애를 가진 자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동안 우리의 비참한 전쟁과 침략의 역사를 두고 죄인처럼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침략과 전쟁의 수모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 위에 수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아픔,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난치병을 겪고 있고 이유 없는 슬픔과 아픔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위치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들을 만질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연민에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론적으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폄하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픔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